안녕하세요. 한국무역근거래소 대표 윤영진입니다. 지금 금값 미쳤죠.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조정기간이 있었긴 한데 굉장히 상승하는 지금 추세이다 보니까 제 이제 주변 분들은 다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또 금값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사야 되겠지? 하지만 저희도 이제 금을 거래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금값은요 그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불이 넘어서 110불로 치닫고 있는 이 동반 상승의 이 금값은 이 원유하고 이 석유값이죠. 원유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점을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을 팔로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은 이제 뭐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 상황 속에서 금값은 안 오를 수가 없다는 저희들이 이제 뭐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판단이죠. 여러분들도 이 금에 대해서 투자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데 지금이 또 파실 때 적기이신 것 같고 전반적인 지금 전 세계가 원자재들이 폭등하고 있는 까닭에 뭐 니켈, 구리, 망간 뭐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서부터 전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전자산 이 금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푸틴이 찍어보겠죠.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스위프트 코드라는 거는 세계 은행의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이에요. 그래갖고 뭐 돈이 오고 갈 때 이 스위프트 이 코드가 있어야 돈이 오고 갑니다. 이 중개은행에서 러시아 은행이 있는 돈을 받아주지 않기로 해요. 엄청난 일이죠. 뭐 대기업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루블화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 푸틴은 그 전에 금을 많이 모아두고 있었어요. 금. 왜?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이 금을 모아두고 있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금은 오랜 시간 안전자산으로서 더구나 이 전시대나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에서는 실물 자산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푸틴도 보유하고 있는 이 금, 안전자산, 실물 자산, 이 금을 어디서 사시냐. 저희 한국무역근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종 미니홀드바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실버바, 그랜율도 있고요. 이 금을 지금 보유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한테는 국내 최저가 미니골드바 또는 1kg 골드바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보다 좀 더 싸게 판매하시는 데 있으면 거기서 사셔도 됩니다. 저희가 꼭 저희 홈페이지에서 금을 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안전자산,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바, 또한 실버바, 안전자산에 주의하고 집중해 주세요. 네,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금값 상승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은값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은값이요. 많은 분들이 은에 대해서 뭐 고갈될 거라고 뭐 10년에 그러는데 그것은 뭐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금값과 동반해서 은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현실에서 저는 실버바 그다음에 이제 은 그랜율이죠. 저희 한국무역근거래소에서 1kg 단위 1000g 은 그랜율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갱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버바는 일단 공인이 이제 뭐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2, 3만 원 정도
공임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부어서 녹여서 신법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임이 없다 보니 투자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 이 실버 그랜율, 은 그랜율이라고 하죠. 요거를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실버 값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금하고 같이 오르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실버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저도 금을 좀 갖고 있어서 팔고 싶은데 혹시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파는 게 좋을 건지. 지금 뭐 금값이 최고가예요. 지금 역대 최고가 금값이 올라있기 때문에 금을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금 매입에 대한, 금 매도에 대한 전화가 좀 폭주하죠.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저희 한국무역금고지서에서 매입한 금들입니다. 뭐 아기 돌반지, 뭐 이런 팔찌. 어떤 때는 뭐 골드바 막 50돈, 100돈짜리로 갖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1kg짜리를 그대로 갖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금을 지금 매도 시점에서 볼 때는 제가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시간으로 금 시세는 저희 한국무역금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금 매입 시세, 또한 판매 시세, 골드바, 실버바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골드바 목걸이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서 저희 한국무역금거래소에서 여기에 골드바 펜던트 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골드바를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한데 거기에다 이제 뭐 집에 계시면 뭐 14, 18개의 줄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요 모형만 가져가고 끼고 다니셔도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액세서리라기보다는 좀 고품격의 펜던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금과 은 중에 어떤 걸 혹시 대표님께 더 추천하시나요? 아, 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실버바 그리고 또 실버 그랜율. 그 금보다 사실 저는 가까운 지인이나 아는 분들한테 실버바, 실버 그랜율 사업. 이건 원자재죠. 이거는 공임이 들어가고 이거는 공임이 안 들어가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이 실버바나 공임이 2-3만원 정도 공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1kg 1000g짜리죠. 실버바 1000g, 1000g. 이거 공임이 없기 때문에 실버 그랜율이 훨씬 더 싸고 팔 때는 실버바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귀금속업자들은 은을 투자할 때 단 한 사람도 실버바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그랜율을 다 사요. 10kg 단위로 사요. 한 박스에 10kg, 1kg가 아니고요. 10kg 단위로 사갑니다. 10kg, 20kg, 100kg, 200kg 이렇게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은값이 상승했을 때 바로 판매하는. 이거는 팔기도 되게 용이에요. 누구든지 도매 매장에 오면은 이 종로에 도매 업체들 가면 이 실버 그랜율은 다 사갑니다. 파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때 어디서 사느냐 궁금하신 점들이 많은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버 그랜율 파는 데가 많이 나와요. 가격 좀 비교하시고 꼭 저희 거 한국에서 실버 그랜율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가격에 맞는 거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무역금고에서 유튜브 채널 볼미다죠.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감사합니다. 저희 뭐 하루에 뭐 한 몇백 명씩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전화 문의 오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한국무역 공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